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써야 될 것 같은데. 빠른 피드백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대면하는 거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쵸? 네. 저 몇 년 만이죠? 3년. 다른 애들은 먼저 했죠, 대면을. 누가 했지? 뱀이랑 영재. 영재. 뱀이랑 영재밖에 안 됐어요? 응. 진영이는 네, 정말 안 됐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뭔가 그거 알아요? 약간 간질간질한 거 약간 낯간지러운 거 뭔가. 제가 그리고 아직도 많이 부어있네요. 죄송합니다. 귀여워. 아니 제가 진짜 미안해요. 제가 어제 너무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 공연 잘 마친 것 같아서. 다행히도 하고서 긴장을 좀 너무 많이 풀어버려가지고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요. 네? 아, 뭐, 좀 말 잘 듣는, 네. 아니, 몸이 조금, 몸이 힘들어요. 어제 너무. 이거 보니까 몰랐는데, 저 한, 안 돼? 어제 보니까 한 30곡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곡이 이렇게 많았나? 약간 이러면서 나 곡 별로 없는데? 왜냐면 세트리스트 짤 때는 진짜 나 곡 없어서 어떡하지? 뭔 노래를 해야 되지? 하면서 엄청 끌어모았거든요. 약간 이거 해야겠다 약간 이러면서 끌어모았는데 대프씨 덕분입니다. 대프씨 덕분에. 뮤직비디오에서 넘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진짜죠?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에서 좀 앉아도 될까요? 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바닥이 좀 미끄러웠어요. 양말을 신고 가면은 좀 미끄러운 장소였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진짜 넘어지고선 거기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넘어지면서 이렇게 물 짚으려고 하다가 불이 켜져요. 이렇게 탁 이렇게.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 편집 처음 1차 편집본에 그게 없었어요. 이게 없었는데 그게 웃겨서 그리고 막 이렇게 재밌는 뮤직비디오지 막 진지하게 해야 되는 비디오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거 NG 장면인데 그냥 쓰자고 그냥 넣자고 여기 재밌는데요? 이러면서 네, 좀 취했으면 죄송합니다. 네. 귀여웠어요. 아니 뭐 재밌자고 죄송합니다. 쿨하게 멋있겠다. 딱 딸려버렸네. 죄송합니다. 예. 대범아 노래 한 곡만 해줘요. 노래요? 네. 어제 30곡을 했는데 오늘 또 노래를 해요. 약간 팬싸요. 어떤 노래예요? 희재. 예? 희재. 희재요?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목이 안 들어와요. 네, 최대한 어제
네, 나름 컨트롤을 해서 했는데 목이 많이 잠겼네요. 네. 대표곡은 어디서 추천받은 거예요? 네? 대표곡 추천받은 거. 아, 추천. 아니요, 추천을 제가 한 건데. 추천받은 게 아니라 얘가 이 노래를 하면 좋겠다. 원래 사실은 원래는 한 세 곡 정도만 하려고 하다가 제가 신나가지고 여섯 곡 준비했던 걸 다 해버려서 어떡하지? 너무 이게 픽스가 돼버려서 이거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 지금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지금. 혹시 그래서 좀 그러니까 곡을 조금 더 추가할까? 약간 여기서 생각 중입니다. 네. 혹시 일본 콘서트에서 갓도 세븐 노래는 할 일은 없나요? 이렇게 집중한다고? 갑자기? 갑자기 착착착착착 하다가 갑자기 갓도 세븐 곡을 글쎄요 뭐가 있지? 엔젤 대박이라 쓴 거 많잖아. 아 엔젤 제가 쓴 것도 있고 뭐 공개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민미. 아, 민미가 있네? 와. 아, 턴업도 내가 쓴 거였구나? 죄송합니다. 네.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쓴 곡들을 자꾸 까먹네요. 네. 네? 글쎄요. 반응을 봐야겠죠? 네. 반응을 좀 보고 상황을 좀 보고 해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팬서템. 네? 팬서템 해주세요. 팬서템이 뭐예요? 여기 팬서템. 팬서템이요? 아 저거요? 팬서템. 제가 저런 거를 하는 걸 보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잖아 이제. 아 홈을 났네. 와 아 갑자기 이걸 한다고요? 다 한다며. 아 적당선이 있죠. 멋있는 거 있어. 아 근데 멋있는 거 많아. 어 멋있는 아, 거 귀여운 있어요? 귀여운 거 말고 그러면은 좀 해야겠지? 없는데요? 아니야 잘 찾아봐. 와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이거? 멋있다. 벌써 멋있다. 와 예 약간 여기 가죠. 뭔가 그 피엔 형들 같지 않나요? 아 예 네. 형들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거 좀 웃긴데? 네 이거 괜찮네요. 네. 예? 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거기 없나? 없을 수도 있어. 그거를 그거 해줘. 뭐요? 그거 이거? 이거요? 이게 뭐예요? 몰라. 어디? 어디 있네. 뭔데? 잘생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거네. 에어머? 아, 네.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아시죠? 예. 네. 딱 오늘까지만. 멋있죠? 이거 거의 뭐 EDM 뭐 EDM 파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에이 막 뭐 오토바이 가고 예 이런 건 어디서 이런 걸 구하지? 정말 신기하네. 아 이거 색도 바뀌네. 오 다시 쓰자. 어 바뀌어서 아예 바뀐 거예요 이러면? 네. 오 헤이퍼 빌려가자. 네? 헤이퍼 때 가져가자. 이걸요? 이걸 제 캐리어에 챙겨가지고 공연 때 앵콜 때 누나 기증할게. 물 키잖아. 아 물 아 그 곡을 그 전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직접 근데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만든 누 샀어.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짜증낼 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냥 너무 견고해서 잘 만들었다 약간 이런 생각을 그냥 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혼날 일인가요? 예, 아유 섭섭해라.
어, 이거 뭐야? 아, 관전지? 예. 제뽀마, 너 거기 다 쌍점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고 해줘. 하나면 갑니다. 안 하는 것도 많지만. 이거 귀엽대. 우와. 뭐라고 해야 돼? 아, 네. 너무 오랜만이었고. 고양이들은 잘 있어요? 아, 너무 너무 건강해요. 아침마다 깨워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밥을 밤에 주고 자는데 애들이 누나가 자기 밥 먹을 시간 되면은 저희 이렇게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선 계속 이렇게 건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맞다가 아, 밥 줄게 이러면서 밥 주고 일어나서 다시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면은 자기 다 먹었다고 이제 소화시킬 겸 놀아줘야 된다고 신호를 줘요. 갑자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10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거 어디서 배웠지? 하는 걸 좀 신기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가족끼리 찾으면 되잖아. 네? 가족끼리 찾으면은 알아. 아, 근데 그게 키도 크고 사실 집에 자리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다가 3개나 더 해야 돼. 좀 어렵겠다. 네. 그러니까 3개나 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게 또 군대별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구입하지를 않았어요. 네. 그냥 다 해서 아, 찍는데요. 요즘에는 좀 정신이 없어서 찍도 못 찍고 그 필름 카메라도 잘 못 찍고 그래요. 사진전 할 거예요? 네? 사진전. 사진전이요? 아, 네. 사진전은 준비 하다가 엎었어요. 왜? 별로인 것 같아요. 아, 생일에 하자, 생일에. 네? 먹어봐. 먹어요? 이거요? 그 뭐야? 아, 포켓볼. 포켓볼. 포켓몬 많이 잡았어? 아, 도감 채우고 있어요. 몇 개나 잡았어? 아, 제가 하는 이게 닌텐도 게임이거든요. 거의 일단 하나는 갖게 줘요 거의. 네. 그래서 이제 곧 제가 갑자기 뭐 얘기해야 되는 되지? 네. 다른 이제 곧 또 이제 포켓몬 신작이 나오는데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해? 네. 여러분 포켓몬 신작 나와요. 어, 포켓몬 신작이 나오는데 어 그거 이제 하려고. 뭐가 될 때? 네? 재범이가 갖고 있는 애들 중에 뭐가 될 때? 어, 다 써요. 다 써요. 약한 애들은 없어요. 뭘로 제일 많이 해야 돼? 아, 지금은 그 비라 아 그 초록 색깔 사슴 같은 포켓몬 있어요. 트위터에 올려. 레벨 100 찍는 거를 그 친구들에게
앱을 배를 찍어놓고 있어서 제가 약간 그런 도전기 좋아하거든요. 약간 사소한 도전기 좋아해서 약간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제이비님 쇠핑 챌린지는 기대해도 되나요? 그 춤이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느낌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이퍼는 언제 올려줄 거야?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거 그 아니 제대로 올려준다 그랬잖아. 틱톡에 지금 해줘야 지금 여기서 리허설 여러분 언젠가 올릴게요. 네 하이보이면 응? 그러면 하이보이 춤 말고 커버해주면 안 돼? 제 보면 잘 부를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아니 근데 네, 노래해보겠습니다. 네. 22분이니까 25분에 가볼게요. 끝나고 뭐해? 끝나고요? 아, 영통하는구나. 영통 끝나고 뭐해? 대답을 대신해주세요. 영통 끝나고 쉬어야죠.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아직 밥 먹었고 그럼 오늘은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있습니다. 몇 시에 나왔어요? 저 한 12시 11시 제법 막 살 저스트 때까지 뺀다고 했잖아요. 네? 저스트 몸무게까지 뺀다고 목표했었잖아요. 네. 목표 채웠어요? 네, 이미 채웠는데 더 빼고 있어요? 아니요, 이제 그 살을 그냥 완전히 빼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 기특해. 네. 그냥서? 네네. 약간 건강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네, 운동하면서 열심히 지냅니다.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 주세요. 저녁 메뉴요? 오늘 닭볶이탕? 닭볶이탕? 네. 네. 나이가 아가씨 친구랑 뭐 먹을까요? 네? 아가씨 친구랑 뭐 먹을까요? 제법아 최근에 마지막으로 연락한 멤버는 누구예요? 얼마 전에 진영이네 집에서 진영이랑 순이랑 뱀이랑 봤어요. 근데 왜 그거 안 지켜? 그거 법 있는 거 몰라? 갓세븐 두 명 이상 만나면 인스타에 사진 올려야 되는 법 있어. 너무 사적인 건 시켰잖아. 근데 그러니까 올릴만한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잠깐 인사하러 갔다가 애를 그러니까 순이가 오랜만에 한국 들어온 것 같아서 그냥 인사하는 줄 알고 이제 저 연습 공연 연습 끝나고 이제 와가지고 인사하고 한 30분 있다가 갔죠. 순이 노래 들어봤어요?
매진 매진. 너무 감사한데 좀 어마어마해요. 한국에서 내가 진짜 있었는데. 오, 인기 많지. 감사합니다. 어쨌건 여러분 완전 감사하고 저는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재범이가 눈 그려. 재범이 눈 그림을 되잖아. 찌리리 볼처럼. 이렇게 한 방 매기는 분 있어요? 잘 들어가. 안녕.